예. 네. 일단 너무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서 네 그냥 스케줄하러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. 그래서 어떤 남자, 네. 어떤 아내가 되주고 싶으신지 말씀해주세요. 우선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. 존재만으로 내조가 되는 네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. 첫날 밤에서 스페셜하게 준비한 아니 그 첫날 밤 왜 이렇게 궁금하세요? 아 본인 경험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. 예. 아 사실은 제가 그때 그 발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일평아파 너무나 커져가지고 사실은 아 이 솔직함도 좀 지혜롭게 솔직해야겠구나라는 생각 좀 했어요. 그래서 예, 이 신부가 굉장히 그 예, 좀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굉장히 좀 예, 그랬었는데 저희가 이제 혼인신고도 한 만큼 또 이제 같이 예, 이제 부부로서 살고 있잖아요. 예, 그래서 열심히 예, 이쁘게 예,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예. 아이는 제가 정말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이제 정말 많은 분들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는 만큼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 사항을 치르고 나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래서 가족이 많을수록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직업까지는 이제 오빠 혼자 생각이고 저는 그냥 건강하고 착한 아이들 많이 예, 낳고 싶습니다. 네. 아닙니다. 첫째는 남자아이는 무조건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. 물론 뭐 가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박지성 선수가 꼭 이 아이를 훈련을 시켜준다고 그랬거든요. 축구선수 김영권 선수랑 해서 어저께도 촬영하면서 계속 믿겨지지 않는다고 말했던 또 우리 나랑 같이 지냈던 나의 전우들 우리 홍철이 그리고 기령 기령 클럽 끊고 주위를 둘러보면 분명히 있어. 홍철아 너도 이제 너무 혼자 지내지 말고 초콜릿 끊고 살 조금만 빼서 주위를 둘러보면 무조건 있다. 무조건 있어. 모르는 척하지 않고 당연한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감사하면서 평생을 나랑 결혼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살게. 그리고 노력하는 남자가 되어줄게. 뭐 이렇게 맹세보다는 1월 1일부터 담배도 좀 끊어주고 그럴게. 지금 사실 오빠 저희 둘이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는 진짜 계속 쭉 행복한 것 같아요. 물론 중간에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뭐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한 번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밌게 살고 싶어요. 뭐 누구 꼭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말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지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손잡고 같이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.